차 검사님 보기에 여기 있는 검사들 다들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진영지청 검사도 검사입니다. 이 검사님이 저한테 조언할 기수는 아닌 것 같은데. 여기 형사부 사건들 누군가의 생존과 직결된 사건들입니다. 곱게 자란 도련님이 생존에 대해 뭘 안다 그러세요? 안 될 사건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. 검사하기 나름이지. 안 될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검사 몫입니다.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게 직무유기죠. 차 검사는 검사로서의 철학이 있긴 합니까? 이 검사님은 사건 처리 기준부터 잘 세우시죠? 확실해졌어. 이제부터 전쟁이야.